네, 오늘 짱 랭킹 5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오늘은 어떤 키워드에 주목해야 될까요? 함께 해주실 두 분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IB 캐릭터 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 차영주 MTN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시장 분위기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꿀 수 있을까요? 하나씩 키워드 열어보면서 이야기 자세하게 풀어가 볼게요. 먼저 5위 먼저 열어봐야죠. 자, 에코프로만 살아남은 시장인가? 2차 전지주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서 질문을 좀 여기서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부장님과 2차 전지에 대한 내용 이야기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정말 모르겠습니다. 부장님, 어제 이 시간에 저희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질문을 하셨을 것지만 주도주 성격을 다시 갖춰가는 건가? 다시 2차 전지 코스닥 딱 주도하면서 끌고 올라가나? 뭐이 질문을 정말 뭐 부장님 개인적으로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흔들림이 나오면서 정말 모르겠거든요. 여기에 대한 진단 먼저 냉철하게 부탁 먼저 드릴게요. 네, 뭐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가 조정을 많이 받았었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충분히 이제 리바운딩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가격대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에코프로가 일단 최근에는 계속 에코프로만 버텼고요. 에코프로, BM은 조금 약했습니다. 그 외의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또 많이 빠지기도 했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약간 부침이 있으면서 일단 부분, 뭐, 며칠 전부터는 좀 포스코 퓨처인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또 집중 매도를 하는 모습까지 보였기 때문에 좀 수급이 좀 안정이 되지 못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 기술적인 반등 구간이 나왔던 구간이고요. 어제는 이제 뭐 LFP 관련된 뭐 국제과제 선정 관련해서 뭐 에코프로라든지 삼성 SDI가 그 관련된 뉴스가 나왔고, 더군다나 에코프로가 이제 CB 관련된 부분들을 조기에 이렇게 매입을 해서 소각한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뉴스상으로 본다면 뭐약 6천억 정도의 뭐 수익을 어느 정도 이제 포기하면서까지 주주 환원에 대한 신경을 쓰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실 급등각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시초가 부분에도 에코프로가 상당히 좋았고, 에코프로 BM이 따라 올라갔고, 포스코 퓨처엠 등등을 포함한 종목들이 같이 올라갔습니다만, 금일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들이 양 시장에서 2차 전지 관련 주만 집중적으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 코스피 합쳐서 10개 매도 상위 종목 가운데 8개 정도가 이제 외국인들이 2차 전지주를 집중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수급들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전기전자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의 수급의 밸런스가 뭐 약간 옮겨가는 것인지 아니면 뭐 단기적인 수급인지는 뭐 조금 더 며칠 동안 연속적인 부분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금일 수급만 놓고 보면 다소 좀 2차 전지 쪽으로 외국인들이 집중된 매도가 좀 나오고 있다는 점이 특징으로 볼수 있는데요. 사실 뭐 국내에서 밸류션 이슈 부분을 좀 차치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외국계 쪽에서 지금 4월 중순 이후부터 뭐 시티그룹을 포함한 일부 이제 해외 쪽의 리포터들이 숏 관련된, 매도 관련된, 포지션과 관련된 2차 전지 리포트가 좀 나오기 시작했다는 점도 조금은 경계를 해야 될 부분으로 우리가 인식될 수 있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2차 전지 관련된 쪽이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으면서 기술적인 리바운드가 가능한 섹터에서 지금 조금 다시 좀 문매를 좀 막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다만 이제 그 관련된 수주 모멘텀은 올해 2차 전지 쪽이 훨씬 더좀 공격적으로 많이, 적극적으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신규 공장 설립에는 막대한 자금이라든지 R&D, 그다음에 인력 등이 포함이 돼야 되는데, 지금 2차 전지 3사의 증설, 투자 관련된 여러 개는 추가적인 한계가 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글로벌 계약 체결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 셀 3사 같은 경우도 26년 신규 프로젝트 관련된 가동 캐파는 어느 정도 곳간이 다 채워진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OEM 그 자동차 입장에서는 경쟁사 대비 2차 전지 발주가 늦어지게 되면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IRA 그 혜택을 받는 이런 부분에서 2차 전지 조달 시점이 예상보다 크게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계약을 좀 앞당겨서 공격적으로 계약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고, 발주를 좀 서둘러야 되는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 연간 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뉴스 플로우가 좀 적극적으로 수주형 관련된 부분들이 모멘텀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뭐 그러면서 이제 셀 3사 관련된 부분들은 역시나 좋은 이야기들이, 계약건들이 또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러면 셀이 이제 계약이 나온다면 소주 업종도
어떻게 보면 밸류 체인에서 나쁘지 않은 그림이 갈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좀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올해 수주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좀 간헐적으로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는 뭐 아주 두려워할 상황은 아닙니다만 단기적으로 좀 외국인들 수급의 눌림 때문에 오늘도 조금 부침을 받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2차전지 주도주 성격의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지금 분들은 외국인의 선물 포지션을 계속해서 주시하면서 볼 필요가 있을까요? 아까 수급 이야기 해주셨어요. 그리고 가고 있다라는 게 IT 내에서 어느 쪽인지도 두 가지로 이렇게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네, 현재 뭐 외국인들이 실제로 사고 있는 것은 뭐 반도체 쪽으로 보입니다. 실제 인텔이라든지 실적이 나왔습니다만 뭐 나쁘지 않게 전일 뭐 실적이 안 좋았는데 주가는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지금 특히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오늘 뉴스가 오전에 나왔는데 5월 달부터 그 유통업체들에게 가격을 절대로 디스카운트 하지 말라고 이렇게 딱 그 몸을 박아서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부분이 벌어지면은 낸드나 디램 가격이 결국은 바닥론이 좀 빨라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바닥론의 힘을 좀 더 실어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는 바닥 쪽에서 이제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좀 살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도 지금 아마 감산 오더컷 관련된 부분에서 한 25% 정도 감산을 하는 규모로 좀 추정이 된다라고 아침에 또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적극적으로 감산을 하게 되면 결국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다소 좀 바닥론에 있는 삼성전자 같은 전기전자 쪽으로 좀 집중되는 수급이 단기적으로 좀 들어올 수 있다. 근데 뭐 당장 뭐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올라가야지만이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은 낸드도 한 3분기 정도, 디램도 한 4분기 정도를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해서 반도체가 급하게 막 올라갈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힘든 지금 투자하기 굉장히 힘든 좀 구간으로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보유자분들은 관망하는 자리가 지금이다로 정리를 해도 될까요, 부장님? 네, 뭐 지금 뭐 이 부분에서 뭐 비싸다고 팔고 나갈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이제 조금 높게 사서 조금 뭐라 그럴까요? 평균적으로 지금 이제 소익을 못 내고 계신 분들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올해 좀 수주 잔고의 모멘텀에서 상당히 좀 빨리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반등세를 좀 기다렸다가 어떤 매매 전략을 취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전지 분위기 조금 읽어봤고요. 그리고 2차전지와 함께 시장에 대한 질문을 좀 위원님께 해볼까 합니다. 오늘이 4월 마지막 거래일인데 이렇게 변동성이 커졌어요. 그리고 주식 격언이 뭐 항상 다 맞는 건 아니지만 5월에는 팔아라라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수급 논리에 더욱더 이 변동성이 커지는 2차전지 중심으로 하이 서포트 구성하고 계신 분들은 더욱더 약간 좀 경계감을 가지실 것도 같아요. 시장 분위기와 더불어서 2차전지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지금 어떤 고민을 하셔야 되는지 포인트만 좀 짚어주세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건 에코프로가 이제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어제 그러면 기술적 분석으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80만 원을 돌파해야 되고 거래량이 400만 주를 돌파하면 매수 신호고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신호도 포착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일단 뭐 수급 논리로 본다면 아직은 그 안에 갇혀 있는 거죠. 어제 상승하고 오늘도 갭 상승했습니다만 다시 밀렸기 때문에 어제 사셨다가 오늘 오전에 파셨던 분들은 트레이딩 가능했지만 만약에 따라 사셨다면 지금 물려 있는 구간이죠. 상당히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는 두 가지밖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 80만 원 넘었으면 매수 구간이고요. 네. 여기서 다시 60만 원 이하로 떨어지면 매도 구간입니다. 그건 차트가 움직이는 거고 현재 지수도 연관성이 있죠. 어제 같은 경우 일단 우리가 양 지수가 60이동 평균선에 지지 여부가 관건이었는데 지지가 됐지만 오늘 다시 음봉이죠. 만약에 다음 주 이제 월요일 날 쉬니까 화요일 날 이것에 대한 60일 이동 평균선에는 지지 테스트가 또 일어납니다. 요거는 좀 시간을 두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지지가 된다는 게 하루 이틀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와 맞물려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또 뉴스에 관련해서 보면 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 뉴스가 두 가지가 이제 저는 뒤늦게 확인됐는데 첫 번째는 테슬라 CEO가 윤석열 대통령 면담을 요청해서 만났다라는 거. 두 분이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가 요청했냐라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2차전지에 불을 당길 수 있는 요소가 됐고 또 하나는 에코프로 이제 그 박근영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CB 관련된 뉴스들이 나왔어요. 근데 오늘은 또 그 뉴스에 대한 유형사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제 그렇게 만약에 CB를 이제 포기한다 선언한 건 아니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 이러면 이제 배임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하. 법적인 문제 때문에 이건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제 뉴스는 호재로 작용했습니다만 오늘은 일단은 좀 그 뉴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인될 때까지는 중립적이다라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어제 호재로 보셨던 분들은 오늘은 또 악재로 인식이 될 수밖에 없죠. 상대적인 악재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는데 저는 한 가지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기술적 분석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어느 때보다도 호재가 좀 많은데도 불구하고 과거와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일단 힘은 많이 약화되어 있다.
그건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냉정하게 차트를 지금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전지 아무래도 지금 포트의 구성 비중이 높으신 분들도 많으시겠고 그리고 지수에 연동해서 많이 설명이 되고 있다 보니까 좀 깊이 있게 이야기 쭉 나눠봤습니다. 5위 2차전지였고요. 계속해서 4위 키워드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이야기라는 게임 그리고 오늘 고공행진 이어가고 있는 엔터 조금 묶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분명히 다릅니다만 신인 그룹, 신작, 요 키워드를 공통적으로 갖고 있어 저희가 일단은 묶어봤습니다. 부장님께 요 관련해서 첫 번째로 질문을 드릴게요. 엔터 게임 보면서는 기술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는 어떤 쪽을 봐야 될지 다들 모르실 것 같고요. 신작과 이 신인 걸그룹 이런 모멘텀을 볼 때 좀 많이 헷갈리실 것 같거든요. 네. 자, 지금 모멘텀을 타고 저점에서 올라오는 게임 그리고 위쪽에서 있는 엔터 조금 더 지금 딱 지금 4월 말 오늘 구간에서 투자 매력이 높은 쪽은 어디라고 손들어 주실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주가가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 엔터 기획사가 훨씬 더 괜찮게 보입니다. 게임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면 신작에 대한 흥행 속도가 그렇게 썩 좋지 못하고요. 잠깐 반짝하다가 아마 매출 상위 50위권 안에서 멀어지는 게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리니지 게임 류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이렇게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리니지 같은 경우도 실적단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하죠. 기존의 매출단이 조금 꺾이고 있는 모습이 살짝 보이고 신작에 대한 목마름도 올해 하반기나 돼야 TL 같은 경우도 나올 건데 아마 연말쯤 돼야 4분기 정도 돼야 된다는 이야기가 또 나오면서 약간 생각보다 좀 지연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나마 이제 오늘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최근에 논란이 좀 있었긴 했지만은 이 글로벌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위믹스 플레이에 온보딩할 게임을 뭐 100종 확보했다 뭐 이런 뉴스도 나오기도 했고 그럼 나이트크로우라는 새로운 MMORPG 게임이 나오면서 이 부분들이 27일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27일 오후 5시 매출 기준 애플 앱스토어의 매출 1위를 기록했다는 느낌입니다. 근데 이제 뭐 지금 구글 쪽 관련된 우리 이제 구글 플레이 쪽은 조금 더 있어야지 매출 순위가 나올 텐데 이 순위를 본다고 한다면 지금 속도가 아주 느린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신작에 대해서 매출단이 일단 1위로 올라서는 속도가 좀 빨랐다는 점이 좀 주목을 받으면서 위메이드 관련주가 좀 올라왔다 볼 수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타 게임주들이 다시 한번 동반 상승세를 보이는 모습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NCSoft도 하반기 연말에 TL이라는 신규 게임이 또 이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작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만 연속성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도 좀 요원하고요. 또 실적단을 볼 때 최근에 신작 게임들이 사실 뭐 그렇게 매출단에 대해서 뭐 의미 있게 이렇게 딱 찍어주는 그런 게임들이 별로 없다고 보니까 일단 좀 그렇고 더군다나 지금 NC소프트와 리니지 라이크류 그러니까 이제 리니지와 비슷한 게임들에 대한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들이 이제 결과가 또 나오게 되면 리니지 말고 리니지와 비슷한 형태의 게임을 만들었던 회사들이 만약에 패소하게 된다면 또 약간 희비가 엇갈릴 가능성이 높죠. 그러다 보니까 변수가 있다는 점에서는 좀 일단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지금 하이브 같은 경우나 뭐 엔터 기획사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BTS 멤버의 슈가가 뉴욕주에서 지금 이제 뭐 UBS 아레나에서 첫 솔로 콘서트를 성황리에 개최했는데 뭐 슈가 본인은 이 너무 커가지고 여기가 다 찰까라고 굉장히 걱정을 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꽉 차가지고 역시 BTS. 예, 역시 근데 본인이 BTS인데 왜 걱정을 하냐면 이렇게 댓글들이 달릴 정도로 굉장히 꽉 찼다고 합니다. 그래서 향후 2개월 동안 미국, 인도네시아, 일본, 태국, 싱가포르, 서울 등 9개 도시 총 25회 월드 투어를 진행할 걸로 보이고요. 여기에다가 지금 하이브 같은 경우는 하이브 아메리카에서 지금 이제 한국이나 호주, 영국, 일본에서 오디션을 하면서 신인 걸그룹 론칭을 예고하고 있고 이번 프로젝트가 유니버셜 그룹 산하 개펀 코리아 레코드와 함께 합작하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프로젝트입니다. 거기다 지금 JYP 엔터도 미국의 걸그룹 관련된 프로젝트 A2K를 진행하고 있고 빠르면 5월에 또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하반기 그룹에 대한 신규 런칭이 상당히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더군다나 지금 최근에 콘서트 투어 박스오피스 회사인 투어링 데이터에 따르면은 블랙핑크가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북미와 유럽 투어에서 26회 공연을 했는데 총 수익이 1,046억이라고 그러니까 엄청난 수익이거든요. 웬만한 그렇죠. 제조회사가 따라가지 못하는 수익을 두 달 만에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오프라인 쪽에 관련된 콘서트가 본격화되고 있고 더군다나 어제 뉴스가 나온 게 그 큐브 엔터의 그 여자아이들이
지금 5월 달에 지금 오프라인 팬 미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국에서 최초로 지금 국내 멤버가 오프라인 어떤 행사를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쪽이 좀 열리는 건가라는 기대감까지 이야기되면서 지금 상당히 좀 좋은 분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게임주들보다는 조금 최근에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견조하게 실적단이 계속적으로 하반기 모멘텀까지 구가하고 있는 기획 엔터사들이 좀 더 탄탄하게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뭐 반성을 좀 하게 되는 게 제가 게임도 하지 않고 팬심도 좀 없는 사람이라서 그 위력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와, 엔터에 대해서 이렇게 매출이 나오는군요. 그럼 엔터가 매력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부장님께서 해주셨고 그 전부터 엔터에 대한 관심을 표해주신 분도 위원님이 또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자리에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럼 엔터에 포커스 맞춰서 실적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실적 나오고 호실적이 호재가 아니었던 쪽이 꽤 있잖아요. 엔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그 호실적이 호재다 아니다, 좋은 게 나쁜 거고 나쁜 게 좋은 거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형성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네. 우리가 호실적을 기대하고 주가가 올랐을 때는 그 호실적을 보고 그걸 뛰어넘지 못하면 주가가 조정을 받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라는 격언이지. 이게 호실적이 나온 게 주가의 악재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형성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주가가 반영되지 않았는데 호실적이 나오면 주가는 그때부터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용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저는 엔터주들 지속적으로 올해 경기 방어주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계속해서 이런 어떤 이슈몰이라든지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제가 항상 말씀 최근에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남들이 관심 별로 없을 때 사라.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드렸고 관심을 가질 때 남들이 관심을 가질 때 지금 이걸 사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지만 그때 여러분들 파십시오. 그게 수익을 남기는 거지 남들 쫓아가가지고는 수익 내기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이거를 쫓아갔을 때 수익을 네. 내가 살 거리라는 말을 할까 봐 그런데 네. 엔터를 만약에 한 종목도 이쪽에 대한 게 없다라고 하면은 담아보고 싶으신 분들 분명 계시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제 그 민지 아나운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게임과 엔터 쪽은 제가 내막은 잘 모릅니다. 저도 게임을 안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걸그룹이라든지 이런 노래를 들었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매매는 안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것을 모르신다면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누가 좋다 하더라도 2차 전지가 아무리 좋고 삼성전지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업황에 대한 내막을 모르시면 절대 매매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건 남의 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내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남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고요. 내가 안다라고 한다라면 이 지금 현재 대장주는 지금 현재 주가는 하이브고요. 그다음에 펀드멘탈로 보면 JYP 엔터가 되겠죠. 이것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엔터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걸그룹이라든지 보이그룹이 있다라면 그분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또 주가도 움직이거든요. 그러한 메커니즘으로 투자 아이디어를 좀 삼으시면 되지 않을까. 엔터를 만약에 저같이 무슨 솔직히 BTS 멤버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누가 뭘 한다라고 했을 때는 하는 것은 이거는 자칫 정말 내가 행운에 거는 거지 그건 투자가 아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있을 때 투자를 하자. 그렇죠. 자 그런데 JYP 엔터를 이전에 위원님 추천을 해주셨어서요. 예. 저는 사실 트와이스에 대한 팬심도 조금 있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건 아니었군요. 그건 아니고요. 그냥 네. 저는 재무제표만 봤을 때 그리고 네. 이제 제가 또 보는 몇 가지 트리거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워렌 버핏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경영진에 대해서 살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엔터사들의 경영진들을 싹 목록을 보니까 제일 마음에 드는 게 그나마 잡음이 없었던 게 JYP 엔터고요. 그다음에 JYP 엔터의 올해 리포트를 통해서 이제 보게 된다면 올해 이제 재계약권도 없고 군대 가는 친구들도 없고 새로 들어오는 또 친구들은 많고 이런 부분들에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게임과 엔터 둘러싼 이야기들 쭉 해봤고요. 잘 아는 쪽이라고 하셨으니까 여기 잘 압니다. 저희 이 검색창 매일 이용하고 여길 통해서 소통합니다. 그래서 여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고요. 오랜만에 반등입니다. 저희가 정말 살아있었니 물음표 정말 오랜만에 답니다. 네이버 카카오 그룹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오늘은 와 제가 시총 상위주 가운데 이렇게 강한 쪽이 어딘가라고 매치를 시켜봤는데 다 플랫폼 쪽이더라고요. 이걸 메타발 영향력으로 이렇게 오른다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단순 일일처나 외국인의 수급일지 좀 성격이 궁금해서 속도를 조금 내서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빠르게 코멘트 부탁드릴게요. 이게 하루짜리
큰 의미 둘 필요 없다인가요? 아니면 의미 부여도 가능할까요? 일단 의미 부여하기는 어렵고요. 일단 메타발 그 뉴스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네이버나 카카오 실적은 상당히 좋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저는 이제 오해라고 하는 게, 저도 네이버와 카카오를 매일 씁니다. 조금 전에도 카톡을 했고 조금 전에 네이버를 검색을 했어요. 그런데 주가가 이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거보다 더 다른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는 이상 주가가 올라가긴 어렵다라는 게 제 지론이고요. 특히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 웹툰을 기대를 많이 하면서 많은 분들이 거론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웹툰 실적이 안 나올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모 증권사에서는 하향 목표가 하향하는 실적인 매도 리포트죠. 이런 것들이 나와 있다라는 것도 참조하셔야 되겠고요. 오늘 일단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카카오 기준으로 6만 원 돌파한다라면 단기 6만 5천 원까지는 트레이딩 가는 구간은 되겠습니다만, 펀드멘탈이 변하지 않는 이상은 현재로서는 뚫고 올라가기에는 일단은 조금 한 템포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부장님의 의견도 짧게 듣고 가고 싶습니다. 메타발 영향력이라고 보신다면, 동일하신다면 좀 힌트를 얻어서 기대할 만한 부분이 없는지 좀 간략하게 들어보고 싶어요. 네, 이번에 그 구글이라든지 알파벳, 메타 모두 컨셉을 상회하는 호실적이 나왔는데, 조금 뜯어보면 좀 바닥을 탈피할 수 있는 플랫폼 기업들의 의미가 좀 있는 몇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결국 검색 광고라든지 전체 광고 매출 부분들이 1분기를 기점으로 다소 좀 성장세로 돌아섰다는 점이 이번에 알파벳과 메타 쪽에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메타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 때문에 또 많이 성장을 했다고 이야기 나오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최근에 많이 빠지고 좀 우리가 뭐 사실 별로 이제 신경을 쓰지 않았던 섹터들이죠. 카카오, 네이버가 한창 동안 지금 별로 언급이 안 됐던 섹터인데 빠지기도 많이 빠졌고요. 그 가운데 굉장히 뭐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인건비 구조 조정 등을 상당히 이제 많이 하게 진행됐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지금 실적단이 조금 매출단이 올라올 때 상당히 좀 좋아지는 그림을 갈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전제 조건을 깔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조금은 최근에 약간 올라오는 모습들이 굉장히 빠진 이후에 횡보를 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바닥권에서 좀 탈피할 수 있는 약간의 뭐 모멘텀 트리거를 좀 갖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죠. 이번에 이제 1분기 실적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광고라든지 이런 검색 광고 관련된 매출이 좋아졌다는 건데, 이게 경기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 상태이잖아요. 하반기에. 그러다 보면 광고에 대한 발주가 얼마나 나올 것인가가 하반기가 조금 이제 퀘스천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뭐 광고 시장이 성장한다거나 이렇게 보기가, 공격적으로 보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바닥권 탈피가 뭐 과감하게 막 올라오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다만 좀 우리가 이제 시그널로 좀 본다면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일부 구조조정이나 인건비, 마케팅 비용을 상당히 많이 줄여놨다는 점에서는 비용 효율화가 되고 있다는 점이고요. 매출이 좀 올라오면은 확실히 영업이익단의 개선세가 눈에 띄게 나올 것 같다고 보고 있고, 더군다나 카카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뭘 쓰고 있죠? 우리가 이제 선물하기 시장을 좀 시작을 봤어요. 최근에 이제 리포트가 나와서 한번 쭉 읽어보는데, 우리나라의 카카오, 그러니까 전체 우리나라의 선물하기가 한 해에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얼마 정도? 엄청난. 그냥 우리가 이제 뭐 카카오 선물하기나 뭐 일부 이제 쿠팡도 약간 선물하기 기능이 있는데, 이 선물하기 기능이 현재 2022년 뭐 23년 이때쯤 기준으로 지금 매출 규모가 한 5조 이상 됩니다. 와.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냥 쿠폰 하나 보내고 뭐 이렇게 아메리카노 보내고 이렇게 케이크 하나 보내는데도 그 시장이 벌써 5조, 6조 시장까지 올라왔고요. 그게 절대적으로 지금 카카오가 거의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뭐가 들었냐면, 이제 3만 원, 4만 원 이렇게 케이크 파는 것도 좀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티파니라든지 명품도 이런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제 네. 입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 보면 전체 매출 볼륨이나 거기에 수수료 베이스가 상당히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어떤 검색 광고 시장뿐만 아니라 뭐 톡비즈라든지 그다음에 이 선물하기 시장의 성장태가 새로운 어떤 영업이익단의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좀 주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아주 나쁘면서 더 많이 빠진다보다는 바닥권에서 탈출을 하는데 뭔가 새로운 모멘텀이 좀 꿈틀거리고 있다는 정도로 우리가 조금은 예의주시하면서 스터디를 할 필요가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검색 광고나 광고 관련된 매출이 상당히 뭐 알파벳이나 메타 쪽이 좋았다 하는 점은 하반기 경기에 대한 우려는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격적인 베팅은 조금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달 초에 두 기업 모두 실적을 발표합니다. 나오는 대로 조금 더 앞으로에 대한 그림 나올 테니까 자세한 이야기 네카오에 대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 계속해서 2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건자재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실적 우려에 눌렸던 쪽이 기지개를 펴는 건가, 이 관점에서 이야기 요 키워드는 위원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제 저희 실적 발표 전에 랭킹5로 위원님과 진행을 했고요. 나온 이후에 설명을 좀 해주신다고 그래서 가장 궁금한 종목 삼성중공업 중심으로 좀 듣고 싶습니다. 얼마 만입니까? 그런데
이제 됐다라고 시장이 생각하는 건 아닐지도 살짝 우려스러워서요. 아직까지 적자인 쪽이 턴어라운드 기대감 쪽이 주가 탄력은 좀 강해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 좀 부탁드립니다. 생각보다 그 삼성중공업의 그 절대 규모는 좀 작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 정도 단위의 이제 기업들이라면 그 영업이익이 좀 큰 폭으로 성장을 했어야 되는데 일단 영업이익이 좀 애매한 자리에 제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조선업종 같은 경우 장치 산업이라고 우리가 이제 흔히 부릅니다. 여러분들 조선소 한번 가보셨으면 저도 현대중공업을 한번 견학을 간 적이 있는데 현대중공업 견학을 뭘 하냐면 버스로 합니다.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많은 그 안에 모든 각종 장비들, 각종 인원들이 꽉 차 있습니다. 이것을 운영하는 운영비가 얼마가 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러한 장치 산업 같은 경우 수주가 많아도 이 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에 이걸 커버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흑자가 났다는 것은 이것을 커버했다라는 거죠. 그 비용보다 매출이 더 컸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이렇죠. 지금 여러분들 뭐 커피 전문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커피를 100잔 만들던 10잔 만들던 알바비는 똑같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계신 분들은 월급을 똑같이 받는데 이제 이익이 나기 시작했다라면 그 이익 규모는 이제부터는 드라마틱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고정비가 많은 기업들이 앞으로 이익이 났을 때 무서운 모습이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영업이익 곡선이 이렇게 수평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기하곡선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런 것을 기대를 하는 단초가 삼성중공업을 만들었는데 네. 그게 조금 작다라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그러면 다음 분기에 만약 쿠팡 가격이라든지 인건비가 올라가면 또다시 적자의 늪으로 빠질 수 있는 애매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고 그렇지만 만약에 다음 분기까지 흑자 전환된다면 저는 삼성중공업의 3, 4분기는 이익 규모가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주 잔고 밀고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한 400억 정도 적자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는 일단은 플러스 한 70점, 7, 80점 만약에 2분기까지 흑자가 났다 그럼 플러스 200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100점이 되는 게 아니라 2분기까지 흑자 전환되면 3분기부터는 이익이 폭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포커스를 여러분들이 조선업종은 잘 이해해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삼성중공업에 대해서만 궁금한 게 목표가로 저희가 제시받았던 금액이 6천 원이었거든요. 네. 위원님.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다라고 제안을 주시면서 일단 급하신 분들은 수익을 일단 챙기는 것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건지 아니면 단기간에 여기까지는 괜찮다라는 관점이신지 궁금해요. 일단은 지금 가격대에서 모은 거래량도 하고 유권을 달았으니 약간 출렁거릴 수는 있죠. 거의 6천 원 언저리까지 왔다가 지금 밀린 거긴 합니다만 저는 뭐 이걸 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좀 중기 이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매도할 이유는 전혀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선에 대해서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까지 공유해 주셨고 AS 종목까지 저희 꼼꼼하게 체크해 드렸습니다. 저희 오늘 시간 좀 빨리 가네요. 바로 1위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위 이야기하면서 시장 이야기 더불어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좀 민감한 부분입니다. 주가 조작 의혹 종목들. 그동안의 하한가에 그래도 마침표 그리고 오늘은 일제 8종목 빨간불이 켜지긴 했는데 매수 주체로 개인분들이 많이 들어가 계신 상황이라서 좀 점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뭐 과도한 신용융자로 인한 반대 매매 뭐 CFD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오고 있는데 진행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여기에서 좀 시장 분위기 좀 읽으면서 이야기를 조금 간략하게나마 해보려고 합니다. 부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사태라고 표현이 됩니다. 일제히 지금 빨간 불이긴 한데 좀 미스테리한 상황 어떻게 지금 봐야 될지 뭐 관련주 들고 계신 분들 대응 방안을 여쭙는 게 아니라 이 상황에 대해서 좀 분석이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사실 뭐 외부에서 뭐 알려진 내용들 정도밖에는 뭐 내부적인 이슈를 알 수가 없고 뭐 조작을 했다는 이제 의심의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뭐 그 부분도 시장에서 나온 정도 수준에서밖에 저희도 알 수가 없죠. 뭐 실질적으로 그 해당 담당자들하고 저희가 뭐 컨택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인데요. 결국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주가가 올라간 종목들은 뭐 몇 년 사이, 2년 정도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던 흐름 속에서도 꾸준하게 주가가 올라가면서 몇 배씩 이제 주가들이 올라왔고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좀 대주주가 뭐 그렇게 주가에 크게 뭐 관심이 없는 그리고 이제 대주주 지분이 많아서 실제 유동 관련된 비율이 상당히 작거나 그다음에 이제 거래 대금도 상당히 작거나 이런 종목들 그리고 자산 가치가 크면서 이렇게 좀 그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주가를 좀 어느 정도 형성을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렸을 때 마지막 종착지는 어디였을까요? 이렇게 주가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뭐 지수 편입. 뭐 코스피 뭐 예를 들어서 코스피 200이라든지 MSCI 지표라든지 이런 거 관련된 패시브 자금에 대한 지수 편입이 마지막 최종 목표치가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정을 해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지수 편입이 되면 결국 패시브 자금을 사줘야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엑시트를 하려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아니었나 조심스럽게 고민해 봅니다. 그런데 네. 이제 그런 그 직전에 이제 이런 일이 사태가 터지면서 갔고 대부분 8개 종목들이 보면은 이 신용융자잔고가 10% 이상 되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번 터지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SC 쪽에서도 아마 이게 롤오버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뭐 반대 매매가 나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면서 반대 매매가 반대 매매를 부르고 그게 결국은 원래 거래가 별로 없었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이제 하한가가 풀리지 않으면서 상당히 큰 손해를 입게 되는 그런 개인 투자자들의 손해가 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주가들이 이제 급등을 하는데요. 사실 좀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이게 뭐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냥 초단타 대회처럼 들어와가지고 매매가 들어오지만은 이걸 뭐 굳이 지금 우리가 매매를 하자 아니면 뭐 어떤 회사가 그나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쉽지 않은 국면이고요. 후폭풍이 또 있을 겁니다. 주가 올라가다 보면 못 팔았던 어떤 그런 수급들은 또다시 이제 매물을 또 쏟아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후폭풍도 좀 조심을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다소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민감한 이슈고 하지만 궁금하실 이슈니까요. 위원님께도 짧은 조언을 받고자 합니다. 사실 최근에 이 흔들림의 배경에는 이 사태가 있다라고도 많이들 이야기를 하십니다. 투심 위축과도 연동이 돼서요. 어떻게 우리가 여기에서 흐름을 보면서 전략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될지 여기에 대한 핵심적인 조언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가끔 뭐 우리가 평범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한 비상식적인 행동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어떤 단체를 가던 여러분들 학교 생활 하시던 남자들은 군대를 가던 직장 생활 하던 항상 이상한 사람들은 한두 명씩은 있어요. 저는 이 사태는 바로 그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어떤 뭐 지금 이제 나와진 얘기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것을 이제 우리는 그 뒤처리를 지금 보고 있는 것이지 이게 왜 끌어올렸는가 중간에 어떻게 됐느냐 내용을 보면 저는 솔직히 지금 올라갔었던 종목들 그 전에 이제 삼천리라든지 이런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질문이 들어와서 한두 번 쳐봤지만 신경조차 쓰지 않았던 종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그들이 소위 말해서 할 수 있었던 것들인데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은 갖는 거죠. 쳐보긴 하는데 결론으로 짧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저도 이제 SNS에서 야 이 정도면 오늘 사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분들이 계셨었습니다. 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영역은 아닙니다. 첫 번째 지금 이제 그걸 갖고 오늘 만약에 10% 정도 매매를 하셨던 분들은 지금 이 방송 안 보고 계실 거예요. 지금 매매하느라 바쁘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수급 빠지니까.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면서 이걸 매매할 것이다라고 한다라면 여러분들의 능력 갖고는 매매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남의 피눈물을 갖고 매매한다라는 거 별로 좋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수익이 좋다 하더라도 이런 종목 갖고 내가 매매한다? 저는 저희 MTN 시청자분들께서는 관심을 그냥 상황만 지켜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끔한 조언으로 저희 마무리합니다. 자, 오늘 랭킹5 시간은 이렇게 마침표 찍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비켓 자산권연구부 박근영 부장, 차영주 MTN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 시간 꾸려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